안녕하세요.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 TV 김민주입니다. 강서구에는 전통시장이 정말 많은데요. 강서구 화곡중앙골목시장이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돼 대형마트로 인해 쇠퇴한 전통시장과 인근 주거지 환경 개선, 공동체 회복 등을 통해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통합적 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강서구는 2019년 5월 화곡중앙골목시장 일대 지역이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자 벽골 재생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도시 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도시재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적극적인 강서구의 행정과 지역 주민의 높은 참여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서구는 서울시로부터 4년 동안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역 주민을 위한 공동체 활동 지원, 기반시설 확충과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거지 재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강서구 화곡중앙골목시장은 앞으로 지역에 필요한 복지시설, 도로, 담장, 주차장 등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공동체 회복을 이루며 강서구 지역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최근 재활용 폐기물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페트병 등은 늘 환경의 골칫거리인데요. 일회용품을 아예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강서구가 조금이나마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해 2월 27일부터 폐비닐, 무색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행합니다. 강서구는 폐비닐과 폐페트병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별도 배출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혼합 배출 방식에서 정해진 요일에 폐비닐과 무색투명 페트병을 별도 배출하는 방식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의 경우 일화목 배출 지역은 일요일과 화요일은 유색 페트병과 기타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목요일에는 폐비닐과 무색투명 페트병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월수금 배출 지역은 월요일과 수요일은 유색 페트병과 기타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금요일에는 폐비닐과 무색 투명 페트병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유색 페트병을 포함한 재활용품의 경우 기존 배출하는 방식으로 버리면 되지만 무색 투명한 페트병은 전용 수거함을 따로 비치해 배출해야 합니다. 재활용 폐기물 분리 배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분리배출 교실과 공동주택 관리자 교육,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버려지는 폐비닐과 폐페트병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폐비닐과 폐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하면 됩니다.